오늘 비도 오는데 야채들에 막걸리 한 잔이 딱 좋거든요. 근데 학교 부서 그리려서 막걸리는 못 먹고 그냥 만나게 먹는 방법밖에 없네. 부추에 여러 가지 야채를 가지고 건강식이나 만들거죠. 게다가 이제 막 바로 현장에서 오늘 바로 직접 만드는 연근조림도 있고 생생한 현장에 전달입니다. 감자조림. 오늘 이제 특별히 춘천 닭갈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기대되네. 재료 다 준비해 놨고 하려고 양배추까지. 이렇게 날마다 만드니까 완전히 건강식이지 뭐. 맛있게 만드는 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바삭바삭합니다. 고추향이 아주 그냥 탁 뜨면 맛있네. 노릇노릇 여기 완전히 색깔이 진짜 잘나네. 많이 잘하는 거지. 잘하는 거 먹음직스럽네.